1, 2, 3, 4, 5번 따라가야 돼요? 아,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거기 선장님이 방송하면 어떡해요? 어초에서도 조그만 애들만 나오고요. 지금 놀래미 하나 잡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후진을 해서 보트를 더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배들이 하나둘씩 출항하고 있습니다. 연수수산 사장님께서 저 꽝치실까봐 새우를 좀 주신다고 합니다. 꽝치면 안 되는데. 아, 저 새우 쓰면 안 되는데요, 저. 왕등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앞에 섬이 상왕등도고요. 여기 보이는 섬이 하왕등도입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네요. 자, 이제 갑오징어 포인트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갑오징어 포인트에 도착했고요. 배들이 몇 개 보이네요. K2 원피싱. 어? 아시아오도 오셨다. 아시아오. 아시아오 선장님 오셨어요. 오늘 갑오징어 잡으러 오셨나 봅니다. 아시아오 선장님. 원래 어초나 저기 광어 다운샷 전문배인데 광어도 잘 잡으시고요. 갑오징어도 잘 잡으십니다. 어? 근처에서 하게 생겼네. 그리고 여기는 어라캥 보트가 있습니다. 아, 보트가 아니죠. 유선배죠. 저도 좀 정리하고 이제 낚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격포 왕등도고요. 왕등도에서 갑오징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입수해서 지금 평일인데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유선배들이 여러 대 보이는데 저도 바로 채비를 내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갑오징어 2단 채비로 지금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어? 천놈님 안녕하세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해가 좀 떠줘야 되는데 해무인지 안개인지 좀 뭐 많이 껴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평일날 황제낚시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두 번째 흘림입니다. 애기 이만큼 가져왔어요. 자, 다섯 가지 색상이 있고요. 1, 2, 3, 4, 5번. 1, 2, 3, 4, 5번. 2번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두 개 달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달았습니다.
아라오 따라댕길까요? 네, 채팅 제가 아프리카 채팅을 뺐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기 제 앞에 아라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좀 너무 눈치 보이니까요. 적당히 한번 붙어볼게요. 네, 제 앞에 아라오가 있어요. 여기서 몰래 조용히 좀 해볼게요. 어, 뭐야, 아라오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지금은 산란갑이라고 해서 다 큰 애들이 나오는데, 마리수는 적은 대신에 크기가 신발짝이고요. 군산권에서 갑오징어 나오는 시기는 9월 말부터 뭐 11월, 그때까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채비 한번 해볼까요? 어? 와슈TV님 토요일날 산란갑 하시고 오셨어요? 어떻게 와슈TV님 조과가 좀 어떠셨어요? 예, 지금 아라오 제 앞에 있어요. 계속 지금 마킹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라오도 옆에 있고요. 네, J5273님 제가 집이 부천이라서요. 군산권까지 트레일링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군산 근처에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아라오 떠나가는데 저거는 지금 따라가기 좀 미안한데요. 아씨, 어떡하지 저건 좀 못 따라가겠는데. 따라가야 돼요? 아,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거기 선장님이 방송하면 어떡해요. 저 부끄럼 많이 타는데 미행해야 되나? 지금 아라오 선장님이 방송하셨는데 뭐 포인트 3것 정도 지지고 온답니다.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아,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꽝치는 것보다 낫죠. 저기 아라오 살아있는 좌표가 저기 제 눈앞에 있습니다. 어? 아라오 말고 빨간색 배도 하나 있는데요? 아라오는 지금 요 부분에 있습니다. 자, 진짜 완전 철면피 깔고 저 이렇게 철면피 깐적 진짜 오랜만인데 제 앞에 지금 아라오가 보입니다. 생방이라고 카메라로 인터뷰 좀 할까요? 아라오 선장님, 어떻게 이렇게 갑오징어를 잘 잡으십니까? 그럼 아라오 있던 자리에 제가 한번 저배 떠나가면 한번 저기로 가볼게요. 진짜 초보 시절 빼고, 지금도 뭐 잘하진 못하지만 초보 시절 빼고는 유선배 잘 안 따라다니거든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이제 숙기가 있으니까. 초보 때는 진짜 1.5식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선배만 따라다니자 그랬는데, 지금은 염치라는 게 생겨갖고 다른 배들 쫓아다니면 좀 민망하더라고요.
자, 바닥 지형은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앞에 부표가 하나 있는데 부표를 좀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표가 지금 어타면은 찍히고 있진 않아요. 아이, 통발이 있다, 통발. 저 선장 통발에다가 날 버려두고 갔어. 일단 배터리가 16%밖에 안 남아서 제가 배터리 충전하는데 뭐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1시간 후에 방송 다시 킬게요. 그때는 꼭 잡고야 말겠습니다. 이따 봐요. 생새우 협찬으로 좀 받아왔는데 너무 안 잡히면 들어가는 길에 그냥 생새우나 해야 되려나 봐요. 한 마리 잡으면 내가 이동한다. 딴 거 잡는다. 씨. 저 앞에 아시아호 있고요. 여기는 원피싱호. 여기는 지금 아라호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 산란갑은 몸에 해롭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15분. 낚시를 몇 시부터 했더라? 6시 반 그 정도부터 했는데 거의 3-4시간 정도 했는데 입질조차 못 받았습니다. 다른 배들도 지금 다 이동했고요. 그래서 아까 연수수산 사장님이 생새우 한 20마리 정도를 대여해 주셨는데 뭐 어초나 여박 같은 곳을 좀 지지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고고고. 생새우 외수질 낚시로 도전합니다. 다시 뭐야 또 빠졌나? 왜 자꾸 빠지지? 언제 자꾸 빠지지? 새우만 먹고 갔네 또. 잠깐은 우럭입니다. 너무 작아요. 하나 보내줬으니까 이제 큰애 주겠죠. 다시 사이즈 큰애로 다시 보내줄 거예요. 아, 놀래미 녀석인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우럭인가 놀래미인가. 어우, 사이즈가 더 고만고만하냐.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큰 앤데. 한 25cm 정도 되는 앤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큰데,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해요. 꼬마들입니다, 꼬마들. 어휴. 방생 사이즈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다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아, 너무 작아요, 애들이. 와, 얘도 먹고 살겠다고 지금. 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지금 건졌습니다. 어초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미치겠네. 놀림이 지금 크다. 나또. 나까지 걸렸잖아. 어이씨. 놀림이 지금 큽니다. 들어갔나? 큰 놈이었는데? 방금 엄청 큰 놈이었는데 쳐박고 들어가서 빠졌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봤지만 어초에서도 조그마한 애들만 나오고요. 뭐 농어 입질도 없었네요. 지금 놀래미 하나 잡았는데 사이즈는 꽤 크거든요. 아이고, 요즘에 신발짝보다 좀 더 큰데 먹을만 하긴 한데 이거 한 마리니까 놔주겠습니다. 너무 좋다야. 이제 들어갑니다. 보트를 이제 끌고 오면 됩니다. 차 또 이렇게 놨어요. 보트는 저기 정박해 놨어요.
연수수산 사장님께서 생새우까지 협찬을 해주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통이라도 돌려드려야죠. 어? 사장님이 안 계신가 보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차보이TV를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